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류현진 선수 투구 모습은 좀 기다려야겠네요. 그죠? 결국 수술 때 오르네요. 네, 어제 말씀드렸죠. LA 다저스가 오늘 그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류현진 선수가 22일 왼쪽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수술은 어깨 근육도 상처를 받으면 이 보풀하기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레이저 등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되겠죠.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깨를 열어보고 정확한 통증 원인을 발견하면서 치료에 성공하는 것이 될 테고, 이 관절경은 수술 자체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상처가 아문 뒤에 1개월 후면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몇 달 후에는 피칭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단 칼을 대게 되면 올 시즌 출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활기간이 빠르면 6개월에서 1년으로 네. 그렇게 크게 길지는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집안에 누군가 수술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들은 굉장히 겁을 많이 주더라고요. 뭐, 아, 그래요? 예, 최악의 경우에는 막 이러면서 네. 혹시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아, 간과할 수가 없죠. 예상외로 관절 와순 마모나 혹은 어깨 회전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 관절 와수는 어깨 관절을 둘러싼 섬유 연골 조직으로 이 부분이 찢어졌을 경우에 문제가 커집니다. 관절 일경 수술을 통해서 상처를 꿰맨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기량을 되찾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절 와순 마모의 경우에 수술에 성공하더라도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최악의 경우에 선수 생명에까지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는 게 바로 전문의들인데요. 만약 관절 와순 마모로 수술을 받는다면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재활기간이 요구되고요. 무엇보다 재활에 성공한다고 해도 구속 저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네. 한마음으로 진짜 수술이 잘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류현진 수술할 집도 주치의는 어떤 분이신가요? 아, 그 LA 다저스의 그 팀 주치의죠. 닐 에라트체 박사가 집도를 하는데 그 22일 날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을 받게 되고요. 이 수술을 집도할 에라트라체 박사는 미국 북미 스포츠권에서 스포츠 의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팀 동료인 잭 그레인키, 또 NBA의 코비 브라이언트, 미식축구 스타 탐 브래디 이런 선수들을 집도한 경력이 있고 지난 5월 초에는 플로이드 메이웨더와의 프로복싱 세계 대결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매니 파키어의 오른쪽 어깨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수술은 뭐 LA 다저스의 주치라면은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참 수술도 수술이지만 이게 나중에 지금 사실은 5년 동안만 하면 30세 FA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1년을 못 던지면 원래 네. 600 뭐 그 처음에 그 정확한 그 계약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FA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그 아픈 건 아픈 거고 손해가 막심인 건 또 사실이에요. 그렇죠. 계약 총금액에 따른 연평균 보장 금액이 600만 달러라는 것을 봤을 때 놓쳐야 할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옵션 조항만 이제 빠지니까요. 그렇죠. 문제는 말씀처럼 그 유현진 개인한테 있는데 FA 자격을 얻었을 때 그 손해볼 게 굉장히 크다는 게 걱정이고 또 아쉽다는 얘기죠. 6년 차에 옵트아웃, 즉 그 자녀 연봉을 아, 그렇죠. 포기하고 예. FA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이 옵트아웃 조항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750이닝을 채우기만 하면 가능성 선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2년간 현재 314이닝을 던졌습니다. 3년 동안 406이닝만 던지면 몸값이 한창 오른 30살에 FA로 큰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었는데 네. 일단 올 시즌 최우선 목표가 승수나 평균 자책점이 아니라 200이닝 투구를 꼽아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렇겠죠. 3년 차인 올 시즌을 날리면서 남은 2년 동안 406이닝을 던져야 된다는 건데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한 해를 미뤄서 다저스에서 2017시즌까지 마치고 FA 자격을 취득해도 시장의 눈이 곱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으로 재활해서 3년간 호투를 펼쳐도 몸값이 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 이건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강정호 선수는 오늘도 안타를 쳤네요. 네네. 4경기 연속 안타. 아주 네. 멋집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그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계속된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메이저리그 인터리그 2연전 마지막 게임이죠. 네. 이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5타수 1안타 볼넷 하나를 기록을 했죠.
지난 15일 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전 이후에 6경기 선발 출전이자 5번 타자로는 5경기 연속으로 나섰는데 4경기 연속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시즌 타율이 3할 2푼에서 3할 1푼 3리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정호의 이름을 알리고 있고요.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잘하니까 강정호를 유격수 주전으로 해야 된다라는 미국적인 여론도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네. 미국의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온라인 매체 팬사이디드가 새로운 직장, 국가, 언어 이런 것에 적응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하는 기사에는요. 네. 강정호에게는 단지 스프링 캠프와 약 한 달간의 정규 시즌이 필요했다. 또 강정호는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아주 극찬을 아끼지가 않았고요. 네. 이 팬사이디드가 벤치에서 출전할 때보다 선발로 출전할 경우에 더 좋은 활약을 보여왔다. 그렇죠. 이렇게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타율이 2할에도 못 미치는 조디 머서를 대신해서 주전 유격수로 강정호를 출격시켜야 한다. 강하게 기사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물론합니다. 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였습니다.